Welcome to Game World! 안녕하십니까, 게임월드입니다. 드디어 영웅지구 24 레벨업을 성공해서 탐험 여정 7단계 오늘 도전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6까지 클리어했고, 오늘 7-7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영웅 지원을 하나 받을 텐데요. 레벨이 낮은 영웅부터 지원받아서 끝까지 클리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6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클리어 했네요. 그럼 다음 단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72짜리는 좀 아껴두고 57짜리로 하겠습니다. 다행히 클리어 했습니다. 클리어 했습니다. 이번에는 70짜리 윤채희 지원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역시 70짜리는 세네요. 클리어 했습니다. 간단하게 클리어 했습니다. 그 다음 7-11. 셰프 체력이 엄청 깎였습니다. 드디어 7-12. 여기 저희 동맹의 윤지선님이라고 거의 지선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지원해주시는 영웅이 엄청나네요. 400만, 전투력 400만입니다. 윤채희.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세네요. 좀비들이 포탑 근처에 잘 못 오네요. 전투력 400만 윤채희 진짜 대단하네요. 아까보다 난이도는 더 세졌는데 포탑 데미지가 거의 없습니다. 엄청나네요. 보스도 녹습니다. 저희 동맹의 지선자님 덕분에 굉장히 쉽게 클리어 했는데요. 제가 가진 영웅으로만 한번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거.
제가 가진 유닛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전투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아, 일단 제가 가진 유닛은 포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뭔가 이렇게 포탑이 지켜줘야 되는데, 아, 이건 뭐, 아, 굉장히 이건 거의 불가능하네요. 예. 오늘 여정 7-12, 여정 7 끝판왕 클리어 해봤고요. 이제 더 이상은 동맹에서 영웅 지원 받지 않으면은 클리어가 어렵다는 거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